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은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트로피 언박싱부터 하거든요. 예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드디어 저희 집에 가져갈 수 네, 있는 걸까요? 있습니다. 고급스럽네요. 네, 케이스가. 와, 이야. 우와.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. 59회 백상 예술 대상 TV 부문 대상 하나 둘 셋 박은빈님. 박은빈님은 저 이때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습니다. 아니요.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그 이상한 변호사 오영호 팀이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가 됐다고. 아, 좀 우리 팀이 저도 이렇게 그동안 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은 그 공연자들과 함께 이제 시상식에 참여한 게 처음이었다 보니까 아, 좀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와중에 이제 유인식 감독님께서 연출상을 수상하셔서 그때 이미 한번 1차로 이게 눈물이 터졌었어요. 되게 짧게 박은빈 하고 외치는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심장은 정말 쿵 뭔가 철렁. 네, 모든 그런 소리를 다 붙여도 네 맞을 정도로 우리 심장이 정말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. 저희 심사 결과는 만장일치였어요. 네. 네. 그게 이견 없이 대상이 순조롭게 결정이 됐거든요. 네. 참 그것도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. 이 자리를 빌려 심사위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요. 네. 이렇게 통합 대상, 통합 시상식에서 제가 개인으로서 또 대상을 받았다라는 게 아마 제가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고 저의 인생을 이렇게 좀 반추시켰을 때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네, 저의 또 이정표가 되는 순간을 이번에 겪지 않았나 라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답니다. 딱 이게 약간 좀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. 또 뭐 드레스도 길었고 또 아마 그 이 폭죽이 좀 계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미끄러운 순간 큰일 났다 얼른 일어나야지 약간 이러면서 네 그렇게 어렵사리 올릴 수 있었습니다. 사실 살면서 제가 기뻐서 뭔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값진 경험을 이번에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큰 의미였어요, 저에게. 너무 감사합니다.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팀을 대표해서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기뻤던 것보다 훨씬 더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게 또 이게 또 내가 잘못 살아오진 않았구나 잘 살아왔구나를 이게 한번 또 이게 되새김 할 수 있었는데요. 정말 네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. 가장 궁금한 반응이 오랜 매니저였던 엄마의 반응이에요. 아 어머니는 어떤 반응?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뭐 저희 가족도 다들 뭐 좋아해 주셨는데 사실 막 그렇게 평소에 그런 기쁨과 축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좀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저희 오빠나 아빠 이러고 가셨고요. 네. 사실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저희 어린 팬분들이 저를 훨씬 기특해 해 주셔서 네. 고맙습니다. 예. 다섯 글자요. 다섯 글자. 어이루 대상. 네. 어차피 1등은 우영우라는 그 작품 내에 그 어떤 슬로건 같았던 그 말이
되게 저한테 1등을 안겨준 그 타이틀이 많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영우 덕분에 제가 더 뿌듯해요. 사실 저는 도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도전을 해야지 보다는 이게 해보고 보니 도전이었네 라고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작품도 이번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, 뭐 이번에는 이것을 좀 도전하는데 나의 스스로 의의를 두겠어 라기보다는 해놓고 보니 아 이게 또 내가 넘어야 할 산이구나, 이게 또 내가 이번에 또 이제 겪어내고 또 이게 또 맞서야 하는 도전 과제가 되었구나를 항상 뒤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역시나 항상 제가 뭐 작품을 선택할 때나 캐릭터를 대할 때 뭐 어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최선을 항상 열심히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 지나고 보면 나름 도전이었던 부분들을 또 잘 넘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. 뭔가 저의 이런 작품들을 보실 때 누군가는 쉽게 보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가 시간을 할애해서 봐주시는구나라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, 저에 비추어 봤을 때요.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좋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네, 요 근래 몇 년 동안 늘상 품어왔었거든요. 그래서 네, 뭐 아무래도 밑보배 글쎄요, 누군가한테는 믿을 만한 배우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. 네, 뭐 밑보배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도록 네, 재밌는 이야기 찾아서 네,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네.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인생의 마무리쯤 네,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가끔 저는 삶이 불친절하다고 느껴질 때 끝을 생각해보는 편이거든요.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,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일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편이에요. 뭐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. 나쁜 쪽보다는 당연히 좋은 쪽의 사람이길 바래서 그런 좋은 어른이었다라고 네,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뭐 함께 동시대를 살아간 배우, 뭐 대체 불가능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어요. 근데 이번에 이 수상했을 때도 그 나레이션이라고 할까요? 거기에 또 대체 불가능한 뭐 이런 단어를 써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 꿈을 이미 이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한 그런 59회 백상예술대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, 놓치지 않고 증명을 해내야겠지만 이미 나는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상이 뭔가 부담감보다는 되게 편하게 네 저를 되게 부담감을 오히려 내려준 그런 상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꿈을 이뤘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려놓고 좀 편하게 좀 즐기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,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담감을 내려준 상이라서 앞으로 네, 또 새롭게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박은빈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